반갑습니다, 여러분. 분갈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아이 다들 많이 키우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끝이 노릇스름 예쁘게 물들어가는 아이라 많이들 키우고 계셔요. 매직 잼 골드예요. 밖에서 쫄고 쫄아서 흙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제가 분갈이 해 주려고요. 이 아이는 매직 젠 골드는 레티지아라는 우리가 빨갛게 물드는 그런 아이 있죠. 그 아이와 같은 계량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레티지아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직 젠 골드. 이 아이가 레티지아죠. 지금 빨갰는데 실내에서 베란다 안에서 크면서 많이 초록초록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생긴 모습이 거의 비슷하죠. 이 1번 레티지아예요. 얘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얘 먼저 해주려고요. 얘는 매직잼 골드, 말 그대로 골드예요. 금. 레티지아의 금이 매직잼 골드예요. 오늘 얘 분갈이 해줘볼게요. 늘 이제 화분 밑에는 난석이나 굵은 마사 밑에 망을 깔아주시고요. 기본이죠. 망을 깐 다음에 난석이나 조금 큰 화분은 난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분도 작으니까 작은 분이 주예요. 저희 집은 베란다라. 여기다가 마사, 굵은 마사를 깔았어요. 배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다육이들 키울 때. 미리 깔아뒀어요. 과연 이 아이의 뿌리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뿌리가 꽉찬것 같아요. 하엽도 정리를 해주고요. 새몸이에요, 새몸. 이렇게 묵을수록 얼굴이 작아져서 분을 작은 데로 옮겨줘야 돼. 뭉친 뿌리들 항상 털어주시고요. 밑에 생장점이라고 하나요? 이 아래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뿌리도 잘 내리고 잘 크겠죠. 일단 뿌리를 분갈이 하고 나면 뿌리를 잘 내려야지만 애들 몸살을 적게 하고 잘 크겠죠. 이렇게 해서 얼굴이 이렇게 작지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작아져요. 그냥 처음에 왕 초보 때는 진짜 얼굴 큰거막 이런 거막 들여가지고 키웠고 그랬었는데 갈수록 얼굴이 작아지잖아요. 달군다는 말의 의미도 몰랐었을 그 시절에 키워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어머. 이런 저 뿌리들은 다 떼주시고 이제 원뿌리만 살려서 할게요. 뿌리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죠. 이 굵은 뿌리는 그냥 두시고 옆에 솜털처럼 푸슬푸슬한 그런 털들 있죠. 그런 뿌리들은 저절로 안 그래도 이렇게 하면 저절로 떨어져요. 털어내버리고 엉덩이를 깨끗이 뭉치지 않도록 자극을 해줄게요. 그래, 뿌리를 잘 내려요. 뿌리 뭉쳐버리면 정말 이게 뿌리 내림이 힘들어서 몸살하고 심지어는 잘 뿌리 잘못 내리면서 이제 애들이 분갈이 한 아이들이 자리 못 잡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죠.
다리를 어떻게 잡아볼까요? 앞에 자구들이 앞으로 오게 하는 게 예쁘겠죠? 요렇게 해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아까보다는 산만하지 않고 조금 더 모아진 느낌?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심어볼게요. 저는 이 같은 계열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맞춰주면 좀더 이뻐 보이는 그런 통일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제 나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이죠. 각자의 다 생각들이 다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같은 계열의 색감, 옷도 옷 입을 때도 아주 동떨어진 옷보다는 약간 통일감 있는 옷을 입어주면은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다육이들도 약간의 비슷한 색감들의 옷을 입혀주면 조금 더 이뻐 보이지 않나, 좀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보다는 훨씬, 조금 나아졌죠? 분갈이 할때 위에 마사는 따로 분리해 놨다가 항상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직근에 제가 마사가 떨어져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찌꺼기들이 있어요. 나중에 분리해 줄게요. 이렇게 됐을 때 아직 뿌리를 제대로 활착을 못 했잖아요. 이럴 때는 약간 받침을 해주면 좋죠. 다이소 만능산적 꼬지. 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지금 남은 거는 긴 거네요. 약간 짧은 것이 좋은데 화분이 키가 크지 않아서 약간 잡아주고 싶은 수용대로 살짝 이렇게 받쳐주면 애들이 안정감 있고 항상 그래요. 이렇게 애들이 뿌리 흔들림이 없이 잘 자라려면 이렇게 받침을 지지대를 해주면 좋아요. 뿌리 다 내리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수형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런 지지대를 받쳐주면 어떤가요? 예쁘게 분갈이 됐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